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울의 좀 번잡한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왔는데요. 특히 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 가운데서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대단히 번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물결을 치듯이 저마다 행성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질서의 오묘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효율적인 면, 이런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개입이 없더라도, 많은 간섭이 없더라도 항상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파는 일과 사는 일, 공급하는 일과 그리고 수요하는 일들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장 질서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존경심과 또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또 효율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은 어떤 정책 입안가가 되든지 정치가가 되더라도 인위적인 간섭이라든지 개입이란 부분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수급과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차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는 더 번영된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정책 실패라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신념이라는 부분에 지나치게 믿음을 가진 나머지 깊숙하게 강하게 개입하는 것이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은 오랫동안 최저임금제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상한치를 정하게 되면은 수많은 거래들이 단절되고 그 과정에서 생산성에 미뤄볼 때 그런 종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거래 자체나 일자리 자체는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그런 최저임금의 급등이라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나쁜 정책 정도가 아니고 사악한 정책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로 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수많은 분야에서 깊숙한 개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개입들은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항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을 펴는 사람이 되더라도 시장과 맞서서 자신이 승리하겠다든지 시장을 어떻게 판을 엎겠다든지 조작하겠다든지 자신이 우려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100%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겸손이란 덕목도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대한 겸손,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경제적 성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마치 물결이 치듯이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질서에다가 강압적인 그런 강제나 강요나 가격 규제나 가격 통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번잡한 지역을 갈 때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자생적 질서라고 이렇게 하죠. 스폰테이니어스 오더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덕목으로 미뤄보나 또 정책 입안자나 정치가의 덕목으로 미뤄보나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 최소 개입의 원칙, 그리고 가능한 자신이 먹은 밥값은 자신이 지불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가능한 공짜를 허용하지 않는 공짜 금지의 원칙, 이런 부분을 지킬 수가 있으면 훨씬 더 대한민국 사회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떠오른 단상을
너무나 간단한 그런 원리나 원칙이지만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